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님, 그리고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세요. 네, 국내 증시는 참 변동성도 그 파고도 심한 것 같습니다. 뭐 갑론 을박도 한창입니다. 자, 여기가 저점인지 뭐 아니다, 조금 더 그 기간이 지속될 것인지 궁금한데 박정식 대표님의 그 시장 분석은 어떻게 좀 채워졌습니까? 예. 네, 일단은 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네. 늦춘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좀 조금 더 8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한동안 좀 제한적인 흐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고용시장 이런 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신호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니 9월 달에 발표하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향후 투심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등 이제 AI 관련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지금 증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증시의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이어서 일정 폭의 등락이 8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이슈에 따른 등락, 개별주 등락 또는 또 이슈에 따른 테마주 등락 또 최근에 이제 투자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올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상승 랠리를 보이지만 국내 증시는 좀 소외된 흐름인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도 외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컴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또 뭐라고 생각하신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그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상승 모멘텀 또 이제 하락도 좀 제한적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재미없게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런 증시 흐름은 향후 한 8월달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또는 자금 유입이 별로 이제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의 이 국내 증시 투자가 좀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 심리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개인들의 어떤 그런 투자 자금보다는 외국인과 이 기관의 투자 자금이 증시를 이끈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금이 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개인들이 다시금 증시에 유입이 되려면 증시 변동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부터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서 9월 정도부터는 개인들이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을까요? 자, 오늘은 사실 오전장부터 이 종목이 주목을 끌기는 했습니다. KB금융입니다. 밸류업 1호 공시기업 이걸로 이제 타이틀을 달고 갑니다. 자, 은행주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어서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리 네. 금융주들, 지주회사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50%에서 60% 이상 폭등한 종목들이 덜어 있고요. 그리고 네. 상승이 나왔으나 그 상승을 반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더 올리는 것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눌린 목자리에서 반등에 베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이 국내 1호 이제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또 예고하면서 이제 거의
거의 신고가 부근을 다시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이미 고점인 종목들보다는 우리 KB금융이 아닌 우리 DGB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DGB 이제 금융지주 종목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융주 그리고 지주회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사의 올해 추정 매출액이 4조 2천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에 영업이익만 6천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동사의 전일자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으로 올해 6천억, 내년에 6천억, 작년에 5천억대 우리 1조 2천억에 1조 7천억 3년간 영업이익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 PBR 관련주로서 7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내년 1월까지 눌림목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자,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저평가된 지주회사 금융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DGB 금융지주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DGB 예, 그 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은행주를 어떻게 접근하면 수익률 좀 날 수 있을런지요? 네, 최근에 예.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이제 이와 관련된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추후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공시가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상황이 올해 2월에 발표한 3,200억 원 수준 또는 그 이상을 현재 그 이상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총 주주 환율은 한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매수를 하신다면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고점을 좀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7만 2천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올 3분기, 4분기 정도 됐을 때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싱크풀 버블 맵에서 투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검색어가 음식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라면과 김밥이 해외 위상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에 좀 주력을 해봤으면 좋겠을지 투자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예. 뭐 저번 시간에도 이 주제를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예. 그때도 뭐 이제 빙그레나 이 삼양식품 등 이런 대장주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런 이제 음식료 업종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뜬 종목들이 좀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이제 막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뭐 농심이나 이 대상 같은 종목들도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본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농심이 좀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상도 지난주 언급드린 그 시점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때 또 이제 후발주로 여러분들한테 뭐 해태제과 식품이라든지 이 크라운제과 같은 이런 과자 제조 업체들을 한번 눈여겨보아라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급등력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상당히 좋게 발표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후발주들도 유익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상단의 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네. 오리온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년 만에 저점이라는 것이 이제 동사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이제 저점 가격 7만 5천 원,
고가 가격 16만 원. 이렇게 저점 대비 100%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이제 일봉상의 지난 7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우리 식료품 관련주로서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우리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미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네, 우리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우리 식품 관련주들을 추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만 자, 동사의 과거력을 봤을 때 2, 3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1년에서 2년을 주기로 100% 폭등과 50% 폭락과 100% 폭등과 50% 급락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락 다음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추가 낙폭의 확대보다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의 전략 이쪽으로 좀 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소식도 많이 주목합니다. 한국판 나사이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요, 우주라는 그 산업은 앞으로 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의 성과를 얻기에는 약간 어려운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괜찮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정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슈를 제가 이제 접한 이후에 이제 관련 네.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좀 재무 구조가 좀 이렇게 취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대표적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K-방산 쪽과 연관이 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즉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은 방산 쪽과 연관된 이 우주 관련 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실적이 좋지 않으니 현재 시점에서 이 우주항공청 이슈로 주가가 좀 크게 부각받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관련 이슈로 주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으려면 이제 실적이 좀 본격화되는 뭔가의 어떤 상승 국면 이런 이제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 하지만 추후에 이제 우주 관련 이슈나 또 그런 관련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그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목해야 할 우주 항공청 관련주는 무엇일지 민경철 전문가 이어서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저는 한화 종목을 이제 원픽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기업의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다 보니까 뭐 방산, 보험, 금융 여러 가지 계열 회사들을 통해서 지주회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의 사업 영역과 플러스 우리 지주회사라는 부분이 저 PBR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의 전일자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올 한 해 2024년도의 매출액이 우리 계열 회사들의 전체 매출 5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로 엄청난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인 반면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6,000원 이하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3,000원 캔들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29,000원까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주 항공청 관련주로 한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우주 그리고 방산 금융 이런 섹터로 또 다 모아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매매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 이슈들 이렇게 종목으로 풀어내는 그런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 그리고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의 의견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